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지방공기업이 참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지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천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가 최대인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에서 미분양 공동주택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 물량까지 대거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허종식 박찬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발 KTX 개통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지연될 우려에 처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난 1월 25일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GTX 본격화 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지만 앞서 추진된 인천발 KTX는 안중에도 없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계획이던 2025년 6월 개통이 가능하려면 철로를 신설하는 노반공사와 역사증축공사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역사증축기타공사와 과업지시서를 보면 공사기간에만 3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면서 2027년 개통 우려가 일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 상황을 알고서도 정상 추진이라고 했다면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13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인천 지역 미분양 주택 수는 12월 기준 2019년 966가구, 2020년 466가구, 2021년 425가구, 2022년 2,494가구, 2023년 3,270가구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미분양 우려로 인한 사업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정 2지구 B2블록 우미린의 경우 지난달 사업을 전면 취소했으며 사전 청약까지 진행했지만 인허가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사전 당첨자들의 지위 포기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지역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고층 건물을 짓고 고가에 분양하니 젊은 층은 어떻게 분양받느냐라며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이 있었으니 미분양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